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지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생각보다 따라가기가 쉬운 일들만 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시민권 또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2019년 7월에 발표가 돼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20년 12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요. 미국의 시민권 12년 만에 바뀌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관련 있으신 분들, 시민권에 관련 있으시고 시민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꼭 저와 함께 시청하시고 또 마음에 담아두시고 머리에 담아두시는 정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uscis.gov라고 하죠. 이에 관련된 오늘 영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참고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화하려는 사람, 귀화라는 말이 있죠. 한국에서는 귀화하려는 사람은 먼저 영주권자가 기본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영주권자가 기본으로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투표권, 제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미국의 투표권, 이번 2020년도 미국 대선에 대한 아주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을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표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익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을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 자, 미국 시민권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잠시 한번 다뤄볼까요? 미국 시민권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그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시민권이 되시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되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영주권의 신분을 유지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양심적인 도덕적 인격 소유자라는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심적 도덕 인격 소유자라는 소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미국 정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적인 신체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정신적인 장애인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법적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실제적으로 존재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듣고 말하고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자, 시민권은 서류를 제출하는 제출 당시에 나이와 또 조건이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서 최소 15년 동안 영주권자였던 사람들, 50세 이상이면서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20년 동안을 유지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규칙에 면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귀화를 신청하려면 uscis.gov에 N400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양식서 N400를 양식서를 다운받으셔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시민권 신청하시는 분이 미국에 꼭 거주를 그 당시에 하고 계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 한국이나 제3국에서 신청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M476를 작성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2020년도 12월 1일서부터 바뀌게 되는 미국 시민권의 내용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은 4년마다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12년 전이기 때문에 12년 전에 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인데요. 현재 문제가 100문제이죠. 100문제인데 128문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완전히 내용도 바뀌지만 문항수가 질문의 퀘스천 숫자가 100개에서 128개로 바뀐다고 하고요. 시민권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를 하는 면접관, 시민권 당일날의 면접관의 질문이 현재의 문항수가 10개를 면접관에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2배가 많아져서 20개로 질문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서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12월 1일 전에 시민권 신청이 돼서 uscis.gov 아니면 이민신청국에 서류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12월 1일 이전에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접수를 하신 분들은 현재의 시민권 신청하시고서 시험을 보시는 그 내용 그대로 보시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신 분들은 새로 개정된, 새로 변화가 된 시민권 시험에 대한 부분을 시적을 하셔야 되고 또 테스트를 하셔야지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정된 시험에서는 미국의 역사, 미국 정부에 따른 시빅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역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시빅스의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통과 기준은 현재의 60% 이상이 돼야지만 통과 기준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통과 기준은 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늘어나는 문항 수에 따라서 60%를 맞추게 되려면 20개 문항 중에서 12개 문항이 맞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12월 1일 2020년부터 바뀌게 되는 미국 시민권의 테스트, 향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바뀐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많은 내용으로 비판과 이 시민권 내용의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서는 비판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비판이 있다고 해서 테스트에 대한 변화된 내용이 다시 원상태로 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일서부터 바뀌게 되는 12년 만에 바뀌게 되는 미국 시민권의 신청, 향후 관련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날에 2020년 이전에 시민권 신청 문제집에 대해서 많이들 참고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한쪽으로 내려놓으시고 새로 바뀌는 개정에 대한 시민권 문제 uscis.gov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제가 2020년 이전에 시민권 신청에 대한 2019년도 20년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처럼 한 개 한 개씩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시민권에 출제되는 문제일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서 다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여러분들 관련 있으신 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12월 1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보름 후서부터 바뀌게 되는 미국 시민권 다소 어려워지는, 정말 어려워지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